어복 입었죠? 네. 영아님하고 나온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서 네. 많이 잡아보려면 여수에서 네. 아버지가 이번 달 대회 준비하려고 연습 많이 다녔는데 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에 무조건 1등이 나올 것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30마리입니다. 1등 욕심 크게 보고 지금 왔습니다. 이따가 시상식 때 가장 가운데 자리에 딱 서 있겠습니다. 1등 우리 거! 오포 피싱 클럽 흥이라! 강기국! 파이팅! 자, 안녕하세요. 강진 마랑항에 갑오징어 낚시대를 나왔습니다. 어저께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너무 추웠어요. 오전에 많이 추웠잖아요. 근데 오늘 바람도 많이 없어지고 오늘은 굉장히 조건이 어제보다는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조선.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아, 예. 아우, 감성껏 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하는 이 낚시대회 치고 이렇게 예, 예. 또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상품도 그렇고 수고해주신 또 지자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뭐 1등을 할 자신은 없어요. 뭐 1등 욕심 없습니다. 한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어, 그냥. 그거 하나 그냥 삽삽삽 썰어가지고 초당 해가지고 먹는 걸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아, 그 낚시계 마리, 아, 마리, 낚시계 마리, 귀염둥이! 마리, 귀염둥입니다. 아, 귀염둥이. 예. 우리 임상엽 프로. 야, 임상엽 오늘, 예. 오늘 어제 왔으면 죽었어. 제가 어제 왔으면 여기 그냥 단상 다 그러니까. 올라갔을 텐데, 정말, 아유, 참. 아, 근데 날씨도 도와주래. 임상엽 프로하고 날씨가 그러니까. 맞아. 제가 오늘은 단상에 오르도록 한번 열심히 한번. 방송 신경 안 쓰고 저 낚시 집중해서 반상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주 날씨 좋고 이 강진배. 아, 강진 좋잖아, 동네가. 좋아, 강진 좋아요. 예, 마량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오늘 아주 기쁜 마음으로 파이팅하고 한번 촬영에 임하고 낚시 대회에 임해보겠습니다. 네. 갑오징어 한번 쓸어보자! 네. 나가기 전에 아, 누군 손님으로 했나? 아, 문 살짝 오세요. 아, 자. 안전한 척 하시고 오늘 좋은 대회 해야 되는데 한 말씀 하시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강진은 고기 맛이 아주 좋은 지역이고 여기는 종원수역이기 때문에 네. 낚시역이 가장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신 낚시객 여러분 강진 마량으로 모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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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회 강진 군속에 떴다 낚시 왕. 아, 축하드립니다. 우후! 우후! 빨리 가시죠, 저희. 예. 우선 이게 대회니까 좀 이 대회 규정상 이제 그 순위를 매기는 게 중량이에요. 중량 마리수 합산 중량. 그래서 무조건 많이 잡는 그런 거라서 쉬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우선은 최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사이즈에 따라서 뭐 최대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최대어를 노리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할 텐데 중량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열심히 계속 부지런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0명 나오셨는데 피가 튀길 것 같아요. 서로 말도 안 하고 상금이 크다 보니까. 이장님, 갑오징어의 눈을 멀게 하는 흑색 꿈꿀입니다. 그게 뭐예요? 갑오징어가 야간 야광부 동굴 같은 데서 사니까 흑색으로. 예상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15 마리 숨은사. 네. 파이팅이요? 파이팅. 네. 네. 바닥을 찍고 애기를 살짝 들었다 놨다 하면은 갑오징어가 살짝 올라탑니다. 무게감을 느끼고 챔질을 하시면 되는데
바늘에 훅이 없어가지고 틈질을 해서 텐션을 유지한 채로 올려야지만 갑오징어가 빠지지 않고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배는 많은 분들이 탔습니다. 또 많은 프로님들도 많이 탔기 때문에 제가 심적인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 상금도 되게 다른 대회에 비해서 엄청 큰 대회예요. 지금 상금이 1,000만 원 정도, 1등이 1,000만 원 떴다 낚시왕에 명예를 걸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큐트! 컷! 갑오징어입니다. 컷수! 축하드립니다. 예. CR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요? 뭐 드세요? 밑에 파이프 있어요. 주꾸미인가? 낙지인가? 주꾸미인가요? 밑에 파이프 낙지인가요? 걸려요. 뭐 드세요? 와, 다리 힘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여기 있어요. 주꾸미? 주꾸미 같습니다. 네, 주꾸미. 얘네들이 싹 붙어 있어요. 물속에 풀 아니면 약간 바위. 근데 이제 풀 근처에 얘네들이 산란해 가지고 붙이더라고요, 알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줄이라는 풀에다가 산란을 많이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히트. 올라온 게 이상한데 이거. 와, 이 문어네. 어, 문어다. 누가 문어 올라. 문어. 와, 이거. 어우. 나는 문어. 잠을 자는. 문어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물려요. 조심해서. 잠에 드는 순간 여행이 시작. 이거 어디다 넣어야 되지? 문어는? 예? 이거 어디다 넣어야 돼요? 문어가 나오지? 야, 나도 풀 잡았어. 나도 풀 하나 잡았어. 의자 하나 갖다 놔야 되겠다. 앉아갖고 세워라. 세워라 해야 되겠네. 지금 배에서 또 딴 사람 잡았나요?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되는데. 히트! 자, 사이즈는 좀 작은. 누가요? 역시 오징어 신. 역시! 오징어의 신. 이 낚시란 게 또 멘탈 싸움이에요. 옆에 사람이 잡으면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이게 빨리 움직여. 그래서 차분하게 옆사람이 잡더라도 자기만의 그 페이스대로 잘 운영을 하는 게 많이 잡는 법이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잡기 시작했는데 저도 이제 잡는 그 허영주 프로가 좋은 그 지금 중간을 누리고 있는 애기를 바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야, 지금 올리라고 삐삐 하셔가지고 올리는 거. 지금 배가 이쪽으로 돌았다가 반대로 지금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갑오징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배가 흘러 지나가면서 갑오징어 잡는 거기 때문에 먼저 지나가면은 먼저 갑오징어를 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서 가는 건데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이쪽 편으로 흐르게 되면 이쪽 편이 먼저 잡는 거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선장님이 좀 이제 여러 명 공평하게 잘 잡게 해주기 위해서 배를 좀 돌려서 지금 다시 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뒤쪽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저쪽이 더 입힐 확률이 높을 거예요. 이제 저쪽이 먼저 이제 갑오징어를 만나게 돼 있는 거죠. 이제 아까 만약에 뒤에서부터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앞에서부터. 그 우리가 유리한 거니까.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쪽이 아무래도 갑오징어가 보일 확률이, 네, 확률이 더 높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뚝뚝 잘라 먹거나 그러면은 못 잡죠.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앞에서 들어가냐 뒤에서 들어가냐 이제 그 때문에 자리도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똥돌 좀 봐야죠. 어우, 나이스. 어이구, 감사합니다. 떴다. 아, 먹을 거 잡아서 기분이 좋아요. 전 먹을 거니까 그냥. 자, 한 번에 넣겠습니다. 바꾸시는 거예요? 티비? 지금 정갱이 색깔이 잘 문다 그래가지고 정갱이 색깔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 정갱이 색깔? 네. 떴다! 어우씨. 아이. 아이. 나는 잡는 거보다 먹는 걸 뜬 게 별로 안 좋아. 떴다! 아, 빨리 넣어야 되는데, 지금? 뜨는 타임에 여기. 난리도 아니다 진짜 여기는. 어우, 사이즈 좀 되는 것 같은데. 어우, 돼. 사이즈 돼. 우와! 나를 왜? 어이. 잠깐만. 잠깐만. 미안. 잠깐만. 미안해. 알았어. 바짝 따라오고 계십니다. 와, 이쪽은 좀 낚시하기 힘든 게 아래쪽에 통발이 지금 부풀어가지고 떠 있어가지고 이쪽이 던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통발이 줄줄이 계속 앞으로 있어가지고, 예, 낚시하기가 지금 힘듭니다. 이제 배를 모양을 돌려댔습니다. 이제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무게가 더 빠진 거 아니야? 먹물 쏘면? 그렇잖아. 아니 뭐. 어차피 무게잰다며. 먹물 다 쐈는데 상관없을까? 왜 상관이 없어? 아니, 먹물 튀겨놓고 지금 부서 주시고. 아, 그러니까 먹물이 빠져나가면 안 그래? 아, 뭐야? 뭐예요? 또? 왔다! 저 만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닌데. 어디서 저희 프로가 쭈꾸미나 잡고 앉아 있고 지금 안 되겠어. 너 자르고 바꿔야 될 것 같아. 갈피가요. 여기 지금 물에 떠가는 길다란 풀 보이세요? 네. 요 풀이 이제 잘피라고 하는 풀인데 거기에 오징어들이랑 물고기들이 이제 산란장 및 휴식처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잘피밭이 바다에 있는 생물에게는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럼 많이 좋은 데 있나요? 포인트 좋은 데 아니에요? 오징어가 잘피밭 같은 데에서 많이 숨어 있어서 여기 잘 뒤져보면 아마 갑오징어가 얼굴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언제 잡아요? 아, 저도 빨리 잡고 싶습니다. 아, 팩폭을 제대로. 여기 감독님들이 뼈를 많이 때리는데, 감독님들이 왜 그럴까 하다가 가끔 가다 너무 뼈를 때릴 때는 감독님들의 사상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할 때도 있어요. 네. 뼈를 때리지 않고 뼈를 찌릅니다. 아니, 부셔버려, 그냥. 아닙니다. 바닥에 걸린 것 같습니다. 밧줄 같은 게. 무슨 밧줄이야? 어, 이거 뭐 저거 움직이는데? 잠깐만, 그거 뭐야? 저게 움직이는데? 아, 어장춤. 저거 움직이는데? 아니요, 물살이 없나? 왜 그러세요? 안 되겠어. 내가 혼낼까? 그냥 감독님들을? 혼꾸녕을 그냥. 아, 여기 맑아. 맑아.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설명을 잘 해주시길래. 오징어는 못 잡고. 쭈꾸미만 잡고 있고. 나이스! 나이스! 아, 도망가자! 아, 진짜! 왜 나한테 왜 다 이래? 히트! 내리자마자 히트야. 아, 내리면 나오신다. 자, 떴다! 아, 관심이 없어, 관심이. 이거 보세요, 물 색깔을 보세요. 무지하게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몇 마리나, 이거? 갑오징어입니다. 히트! 떴다! 피디님이 말을 걸어주실 때 잘 무는 것 같아요. 계속 좀 걸어주세요. 뭔가 피디님이 자꾸 말 걸으실 때 잡히는 거 보니까 왠지 이게 시청자분들 보면은 짜고 하는 것 같이. 어우, 저렇게 저 비매너적인 행동. 오징어를 저렇게 머무를 저렇게. 아, 포인터가 좋습니다. 빨리 있는 것들을 빨리 뽑아. 히트! 떴다! 이번 거는 좀 사이즈가 됩니다. 사이즈가 좋아지고 있어요. 몸물. 낚시는 나올 때 잡아줘야 됩니다. 쉴 새 없이 계속. 이렇게 활성도가 좋다는 건 지금 빨리 먹이를 계속 이제 뭔가 취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찬스를 빨리 잡아서 순발력 있게 낚시를 해야 됩니다. 왔다! 인생 처음. 또 낚으셨네요? 첫 갑오징어입니다. 첫 갑오징어. 그 독립을로 어제부터 다 잡으신 것 같은데. 첫 갑오징어인데 한 병도 안 돼. 와, 얘는 먹물이 없을 것 같아. 잘 빼야 돼요. 잘 이제 잡은 건 잡았는데 이제 어떻게 뺄 것인가. 빼는 거를 가르쳐 준 생각이 없어. 처리해. 쭉 빼. 오, 진짜. 됐어. 오, 잡았어요. 인생 최초 갑오징어.
얘는 안 쏴 지금. 안 쏘고 있어. 무슨 섬이에요? 아, 이게 장구섬이라고 장구 장구 모양처럼 물리서 그래요. 장구섬이요? 어, 지금 시기에 좀 약간 오징어는 이른 시기고요. 네. 이쪽에서 강가에 나오니까 이쪽에 아까 그쪽에 배들이 너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소식이 좀 없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아우, 한동안 좀 쉬고 있어요. 입질이 없지? 나만 없네? 어? 나만 너무 조용한데? 이 동네의 포인트를 저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선장님만 믿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물도 잘 안 가고 나올 시간이 아닌 것 같은데 선장님만 믿고 있어야지 우선. 어디로 저희를 데리고 갈 수 있지. 아니면 여기서 이 포인트에서 뭔가 좀 낚시를 하다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단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오늘. 저는 망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 양쪽에서 어, 저 물고기 아니야? 물고기? 광어 같은데? 아닌가? 뭐지? 오, 월척이요! 월척! 오늘 잡어상 있나? 오늘도 잡어상 있어요? 어우, 잡았어. 바로 잡아내잖아. 15분 안에 잡잖아, 내가. 아주 꼭 피어났다, 꼭 피어났어. 아, 그잖아, 쟤 이러면 되는 거지, 뭘. 자, 이제 1시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포인트를 마무리하고 행사장으로 항으로 마량항으로 저희 이제 마무리 짓고 들어가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이 달았는지 보고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순위권에 못 들 것 같긴 한데 다른 배에서 많이 잡았을 것 같아요. 왠지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갑오징어 낚시 자체가 뭐 특별한 낚시가 아니고 여러분도 다 즐길 수 있고 다 먹을 거리가 많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아주 즐거웠던 한때였었고 아주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다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300명이 나가서 아주 죽재고 잡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오늘도 좋은 대회도 겪었고 나름대로 또 조과도 좀 누렸고 나름대로 괜찮았죠? 아, 재밌었습니다. 괜찮았죠? 예, 아주. 예. 여러분도 나와서 즐거운 낚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은 갑오징어를 했지만 예. 다음에 또 더 좋은 어종과 좋은 멤버들로 프로를 여러분들한테 찾아가겠습니다. 부타 낚시 왕!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승리권에 드실 만한 분인데 마리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1.6 늘려.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2, 예, 저희 또 MBC 스포츠 플러스 출연진이 허영식 프로가 또 10위를 했고 그리고 임상혁 프로가 5위를 했는데 시상을 양보했습니다. 상금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습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사랑을 맹세한 마음 당신 대한민국의